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고 이어서 또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연설을 했고요. 이게 뭐 평화를 강조했다, 이게 53번이나 언급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는데 이게 사실 뭐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 맥락을 잘 이해하고 행간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들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네. 이 어제 그 뭐 큰 이벤트인데요. 네. 보시면서 가장 좀 핵심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이게 뭐 보통 그 저 같은 문외한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맥락을 읽기가 힘들어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네. 북미 간에는 지금 실무회담 날짜도 아직 안 잡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어도 협상 전략상 많은 거를 얘기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끼리 긴밀한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기분 좋게 그 대선에 유리한 경제 협력 같은 걸 또 주고 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성과가 이제 향후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협상 대가라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네. 협상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이번에 협상하면 많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협상력이 약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가 보면 큰 틀에서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여러 그 방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의 그 모두 발언과 네. 회담 내용 그리고 유엔 연설에서 뭔가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새로운 방법론이란 걸 듣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는 애초에 안 나올 네. 거라고 봤습니다. 예. 나올 수가 없는 게 예. 그렇게 되면 북한한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아하. 나 지금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가서. 북한의 요구가 전 그렇다면 조금은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합의가 돼야지. 예. 처음부터 뭐 우리는 뭐 양보적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협상력이 많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이 맹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던데 일단은 조금 네.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이제 북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실무회담의 결과 정도는 보고 나서 네. 그 사실은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브리핑 내용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를테면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서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다. 네. 그럼 그 실무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북미 간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핵심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조금 낮추고 네. 또 줄 수 있는 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주게 하면은 합의가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은 말도 꺼내지 않았다. 뭐 예. 이렇게 하고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협상 전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네. 서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으려면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뭐 교수님이 실장님이 이제 판단하시기엔 얘기는 했겠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공개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70년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로 했다. 네. 뭐 종전 선언을 구두로 지금 하고 있는 셈이고. 예. 그다음에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을 따르기로 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싱가포르 합의라고 하는 거는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초기까지 했던 선비핵화 후보상을 접고 네. 이제부터는 동시행동으로 나가고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까지 함축이 돼 있는 게 싱가포르 정신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단계적으로 간다는 거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싱가포르 정신으로 다시 간다는 건 왜냐하면 하노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하노이에서는 빅딜을 요구했잖아요. 네. 그거는 일괄타개식인데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 합의 쪽에서 다시 간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해법을 간다는데 거기서 아직 해결 안 된 거는 미국은 아직도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거든요. 네. 근데 포괄적 합의 부분이 과연 북한이 받을 것이냐 이제 북한한테 공을 넘긴 셈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벤트로 좀 많은 부분에서 공간을 좀 넓혀놨다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분위기는 좋게 만들어놨고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테면 셰일가스도 사주고 자율주행차 2조 현대차에서 투자하는 예. 것도 얘기를 하고 우리 국방예산도 많이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서 내가 외교적 성과가 많다는 걸 얘기해 줄 걸 줬기 때문에 예. 그 약발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요 네.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올 수도 있다. 그게 한해 아세안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좀 가능성 지금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게 그 현상이나 그 어떤 향후의 미래의 전망을 브리핑할 때 기조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비핵화 회담이 네.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네.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북한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친한 나라가 많거든요. 아하. 캄보디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예.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뭐 10명이 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김정은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지난번에 가서 베트남도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만났으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김정은이 그래도 다자회담에 나올 수 있는 계기이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 시간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촉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실무회담이 두 번 이내로 끝나서 고위급 회담을 징검다리식으로 건너서 10월 말까지 뭐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거기서 아주 그 빅딜은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한 뭐 굿이너프 딜 정도가 되면 네. 모돌이란 법은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망. 네. 희망적 기대를 전망을 한 건데 예. 그 전제 조건이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면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잘 돌아갔을 경우에 기대해 볼 네. 만하다. 뭐 요 정도 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예. 뭐 이 정도 있죠. 유엔 총회 연설도 잠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네. 눈에 네. 많이 띄는 게 일단 DMZ 비무장지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네. 그 저희들 녹취를 준비했는데 세 번째 거 먼저 좀 틀어주세요.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의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세 번째 유엔 연설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연설에서는 제재 완화를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DMZ를 얘기를 한 게 이게 어떤 네. 의미를 가질까? 이게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를 유엔 총회 자리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의미. 요걸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그 제재 완화는 직접적으로 용어는 표명은 안 했지만 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상응하는 모습이 제재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는 사실은 이제 개성공단 재개하고 이제 맞물려서 예. 이 그 판문점에서부터 개성까지 이 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 제안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국민 통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제안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DMZ에 국제평화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 이게. 네. 네. 박근혜 정부의 제안을 이어서 발전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또 이번에 유엔 총회가
기후나 환경 뭐 이런 걸 중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네. 세계 생태 보고고 환경이 아주 잘 보호된 비무장지대를 지금 갈등과 대립의 지역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을 그 유엔 기구를 유치해서 국제 평화지대화하자 네. 그리고 평화 경제론을 펼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결국 동북아 또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비무장 지대를 그리고 중요한 제안이 지뢰를 제거하자고 하는데 이 한국이 단독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걸린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15년 뒤에나 지뢰가 다 제거돼요. 네. 그래서 남북한도 협력하고 국제사회도 도와주고 국제 그 지뢰를 제거하자는 그 NGO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평화 운동과 맞물려서 국제사회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함께 도와서 그 지대를 평화 지역으로 만들고 근데 지뢰를 제거하면 그 지역이 안보의 공백지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남북한에 있는 유엔 기구라든지 국제기구들을 거기다 모아서 그 지대가 사실상 동북아의 평화의 그 메카가 되도록 만들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그 구상대로 된다면은 네. 이게 결국은 북한 체제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DMZ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성이 북한이 된다면 북한이 진정으로 남한에 대한 침략 의사가 없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그 지역을 유엔의 기구들이 들어와서 그 아주 방파제 평화의 방파제가 되는 셈이니까 네. 북한으로서도 평화를 원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아 그거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흐르는 곳이 DMZ인데. 그 지역을 평화지대가 되고 또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또 등재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그 시대정신에도 맞고 평화와 환경보존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다 이렇게 맞춰가자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선언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선언이 아니라 네. 지금 실천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저 실무회담 그래서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중요한 겁니다. 역시 또 북미 간의 관계로 돌아가는군요. 네. 예. 그럼요. 결국 예. 유엔군이 대부분이 미군이고 네. 결국 미국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북한은 어떻게 보면 경제력은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예. 군사력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수도권이 우리가 사실상 골모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저 북한을 한번 전쟁한 적도 있고 지금도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전부 미국 때문에 예. 이제 그 안보 불안을 느끼니까 결국 북미 간의 안전 보장이 되면 북한도 이러한 제안에 안응할 리가 없고 예. 그리고 북한의 안전 보장이 되면서 사실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 거는 안전 보장뿐이 아니라 체제 보장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위해서는 경제 발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과 안전 보장 이것이 될 때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북미 실무 협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 전략 연구실장이었습니다.